동그룹은 동부그룹의 반도체 IT 전자 부문의 계열사로서 지난 15년간 축적된 산업용 로봇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실질적인 홈서비스 로봇인 호비스 시리즈 등 이번 창원 국제 로봇 컨텐츠에서 좋은 로봇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희 호비스 시리즈는 일반적인 이족보행 로봇과 달리 홈서비스 로봇을 지향하여 그간 쌓아온 모바일 주행 기술을 응용한 옴니 디렉셔널 휠을 채용하였습니다.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내도 문제없이 로봇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안드로이드 OS가 내장되어 있는 MID라고 하는 단말기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데이터, 날씨 정보, 교통 정보, 오늘의 스케줄들, 그 외에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홈서비스 정보들을 유비쿼터스 개념에 입각해서 구현할 수 있는 저렴하고도 현실적인 홈서비스 로봇입니다. 이미 여러분에게 친숙한 제니보는 올해로 3년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알러닝 사업에 투입돼서 전국의 병설급 이상의 유치원에서 교사 보조 로봇으로 열심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는 이 제니보의 수업 광경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와 더 많은 로봇 기술들을 도입해서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로봇의 감성과 다양한 지능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하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 결과입니다.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수년 이내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정한 친구나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,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곧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